안녕하세요. 한 주에 한 병씩 와인을 마시는 주당 한 병입니다. 오늘 마실 와인은 아르헨티나산 화이트 와인 브로켈 샤르도네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와인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산 화이트 와인이고 이름은 브로켈 샤르도네입니다. 빈티지는 2020년이고 포도 품종은 샤르도네 100%입니다. 샤르도네는 전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청포도 품종입니다. 현재로서는 프랑스 부르고뉴에서 처음 재배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샤르도네는 피노누아와 구에블랑의 접합종으로 카베르네 쇼비뇽처럼 다양한 토양과 기후 조건에 적응하며 다양한 스타일의 와인이 됩니다. 주요 지역으로는 샴페인, 부르고뉴에서도 코트드본 마코네가 있고 캘리포니아 소노마 카운티, 호주 야라벨리, 아델레이드 힐스, 마가렛 리버, 칠레 카사블랑카 밸리 등이 있습니다. 도수는 13.5도로 화이트 와인치고는 도수가 높은 편입니다. 와인 생산지는 우코밸리입니다. 우코밸리는 아르헨티나 멘도자의 포도 양조 지역으로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에 견주기도 하는 아르헨티나 최고의 와인 산지라 할 수 있습니다. 멘도자 남쪽으로 80km 떨어진 와인 산지로 해발 고도 850에서 1100m로 높으며 일교차가 커서 당과 조화를 이루는 산미, 페놀계 화합물의 숙성이 잘 되는 곳입니다. 멘도사 지역 최고 수준의 샤르도네와 토론테스 말벡이 주로 생산되는데 이곳 말벡은 꽃향을 지니는 점이 특징입니다. 와이너리는 트라피체로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아르헨티나 와인 브랜드입니다. 120년의 역사 속에서 그 개척 정신과 혁신적인 마인드를 유지해온 트라피체는 다양함이 가득한 와인입니다. 주로 품질 좋은 와인 생산을 목적을 두며 프랑스산 와인의 버금가는 품질을 추구합니다. 구매 시기는 2022년 7월이고 GS와인25 플러스 오프를 통해 17,8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맛을 한번 평가해보겠습니다. 화이트 와인은 탄닌이 없으며 먼저 전문 사이트의 의견을 보면 A사이트는 당도 1, 산도 3, 바디감 3이고 B사이트는 당도 2, 산도 3, 바디감 4이고 저의 점수는 당도 2, 산도 3, 바디감 3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와인의 색상은 밝은 노란색을 띠며 달달한 과일향이 은은하게 납니다. 당도는 화이트 와인치고는 드라이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았으며 특히 바디감은 적당하고 못 넘김이 좋았습니다. 맛은 은은하게 단맛이 나며 잘 익은 과일 맛이 느껴졌습니다. 13.5도로 화이트 와인치고는 도수가 좀 있지만 살짝 부족한 느낌에 맥주 한 캔을 더 마셨고 다음날 숙취는 없었습니다. 저의 총점은 3점입니다. 집에서 데일리 와인으로 먹기에는 괜찮은 수준이었으며 입문용 화이트 와인보다는 최소 한 등급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달달하면서도 드라이함이 레드와인을 선호하는 저에게도 좋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